GR 베이스 앰프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스. 야스. 네, GR 베이스 앰프 승재 씨 이거 뭐 되게 궁금했어요. 네, 안 그래도 네, 네. 승재 씨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 제가 즐겨 보는 유튜브 네. 네, 거기서 그렇군요. 이 GR 베이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요런 형태의 한 요 정도 사이즈의 이제 이 베이스 앰프의 나름대로 되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써 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가격대 한 100만 원 전후 되는 그 정도 가격대에 앰프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 기대를 많이 해보는 편이죠. 궁금하기도 많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베이스 앰프 브랜드 GR 베이스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초에 셋업 자체를 GR1이라는 프리앰프에다가 캐비넷을 아예 GR 그 베이스에서 나오는 이 셋업으로 그냥 두 개 이렇게 묶어놨어요. 발음 조심해야겠는데. 네, 그래갖고 저희가 뭐 평소 쓰던 이거 이 셋업도 결국에는 요 정도의 사이즈의 네, 프리앰프에다가 그리고 뭐 이제 캐비넷은 뭐 4구짜리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앰프 헤드에다가 캐비넷을 사용한다라는 느낌에서 저희가 평소에 여러분들 들려드리는 기본 셋업과 비슷하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R 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GR 베이스는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브랜드라 여러분들이 뭐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GR 베이스 뭐 이번에 처음 보는 거기 그죠? 때문에 네. 네. 아마 낯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마크도 이탈리아잖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이탈리아가 베이스를 잘하네. 베이스 맞죠? 이탈리아 맞추네요. 커스텀 베이스도 하나 있는데. 네. 아는 분이 쓰고 계시거든요. 네. 그것도 진짜 좋아요. 그렇군요. 이탈리아가 베이스를 잘하는군요. 그러게. 약간 이탈리아가 보면 이탈리아 축구도 수비가 강하잖아요. 빗장 수비. 직관하지 않았나요? 아, 이탈리아는 아니고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 세리에 말고 저는 이제 라리가를 직관을 했었어요. 갑자기 막 부럽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탈리아의 그런 느낌이 뭔가 빗장 수비, 센터백이 맞아요. 튼튼하고 저음이 튼튼한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 음악 쪽에서도 베이스가 잘하는 네, 그러게요. 그런 느낌.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GR 베이스는 앰프 제작자인 지앙 프랑코라고 읽겠죠 아마. 네, 지앙 프랑코, 기안 프랑코인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30년간 앰프 제작에 힘써 왔던 분이 이제 친구와 함께 2014년도부터 베이시스트들을 위한 예, 앰프를 만들려고 이제 설립한 브랜드가 바로 이 GR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그래봐야 이제 횟수로 4, 5, 6, 7, 8, 9, 6년 된 거고 만으로 5년 돼가는 그런 브랜드죠. 현재는 이탈리아와 영국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을 했고 유럽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대단한데요. 아니 신생인데 70%를 기록했다고요? 네, 어쨌든 여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GR1 시리즈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진짜 따끈따끈한 앰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요 캐비넷이랑 같이 연동을 시켰을 때 이 GR 베이스가 어떤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메이킹하고 싶어 하는지가 딱 좀 티가 나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베이스 앰프들보다 해상도랑 하이대역이 상당히 세요. 네. 그래갖고 이걸 딱 들으면 야 이거 완전히 무슨 엄청 하이테크놀로지의 고해상도 앰프인 것 같다라는 인상이 딱 들어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대역의 땡땡한 사운드를 좀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의 사운드의 어떤 디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해상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만한 그런 앰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이킹으로 캐비넷 사운드도 받고 지금 이 프리앰프에서 다이렉트로 저쪽으로 또 DI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운드 비교해서 들려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GR1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기능이 많습니다. 자, 요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기 인풋 있고요. 옥스인 있고 그다음에 게인, 그다음에 딥 스위치 있어요. 그리고 로우, 미들 로우, 하이 미들 하이, 그다음에 하이.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프리퀀시 셀렉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퓨어 모드, 그다음에 브라이트, 그다음에 DI 볼륨, 그리고 헤드폰, 그리고 이쪽에 마스터 볼륨이랑 LED 그리고 뮤트 버튼까지. 네,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네요. 설명드릴 게 좀 많은데 일단 베이스 노브
베이스 노브 옆에 네, 미드로 미들로우 노브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짜잘하게 이렇게 버튼 달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들로우 스위치예요. 이게 이 스위치를 바꾸면은 이렇게 요 만지면 미들로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들로우에 어느 대역으로 올릴 것인지. 그래서 미들로우 스위치를 제일 왼쪽으로 해놓으면 185. 그 다음에 375, 그 다음에 800Hz까지 그 미들로우의 영역을 만져가지고 여러분들이 EQ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이쪽에 있는 여기는 하이로우, 아 하이로우가 미들 하이를 만질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요거는 600, 1200, 1800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미들로우 스위치를 제일 오른쪽으로 놓고 미들 하이 스위치를 제일 왼쪽으로 놓으면 오히려 미들로우 스위치가 프리퀀시가 더 높아집니다. 800이랑 60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80, 375, 800, 600, 1200, 1800 요렇게 수치를 간단하게 기억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EQ잉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퓨어 스위치가 있는데 요 퓨어 스위치는 뭐냐, 평소에는 지금 요런 식으로 누리끼리한 불이 들어와 있고 요렇게 하면 이제 흰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요렇게 퓨어 스위치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거는 EQ를 이제 바이패스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디테일을 잡아놨다가 그냥 기본 사운드 베이직 EQ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퓨어 스위치를 딱 켜주시면은 바로 바이패스가 되고요. 네, 이 위쪽에 요 이게 있어가지고 그 오퍼레이션 LED가 있어가지고 그 들어오는 인풋들을 바로 여기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트 버튼 있고요. 상당히 정말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뭐 딥 스위치 그리고 브라이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사운드를 기본적으로만 만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딥 스위치는 말 그대로 그냥 좀 저음을 보강해주는 거고 그리고 브라이트 스위치는 위쪽에 하이를 보강해주는. 그래서 EQ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럼요. 엄청나게 디테일하다. 사실 우리가 4밴드 이퀄라이저면 그냥 들어가 있어도 사운드 많이 만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로우 미들이랑 하이 미들에서 전부 다 3단계씩 EQ잉 조절 가능하고요. 거기다 딥에다가 여기 또 브라이트 스위치까지 하면서 완전 저역대랑 고역대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만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약간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도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98만원에 블랙 색상이 출시가 되고요. 지금 우리는 화이트를 쓰고 있는데 화이트 말고 핑크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막 예쁜 색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색상들은 이제 약간 색상 도색비 프리미엄이 붙어서 화이트, 블루, 오렌지, 핑크 이런 애들이 103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원 전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우리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묶어서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캐비넷은 이게 GR112H라는 네, 한방짜리 앰프입니다. 여기 450W고요 그리고 무게는 12.8kg 39cm, 51cm, 35cm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 4옴, 8옴 제공이 되고요. 컬러 역시 블랙, 화이트 이렇게 제공이 커스텀 컬러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딱 깔맞춤 해갖고 사용하는 게 제일 예쁘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38Hz에서 22,000Hz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트위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역시 좀 디테일한 그런 하이 대역을 다 잡아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요게 지금 가격이 한 130만원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사신다 라고 하면은 240 정도 235만원 한 요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GR 베이스 앰프 뭐 쭉 스펙을 살펴봤으니 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왕 살펴본 거. 네 여기 1.6kg 그리고 디멘전 25.5, 20 그리고 두께 5cm로 상당히 네,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1.6kg 아주 뭐 가볍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요정도까지 살펴봤으니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후면부 살펴볼게요. 스피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다이렉트 아웃 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샌드 리턴에다가 뭐 그라운드 리프트 뭐 다양하게 모든 노브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야 사운드 모니터 하게 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LED 구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건 저희가 인풋을 살살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인데 만약에 이 마스터 볼륨을 줄여놓고 인풋 자체를 세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인풋이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길 줄여서 한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이가 아주 깔깔하게 살아있죠. 저희 지금 만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브라이트 스위치는 이제야 넣은 겁니다. 브라이트 스위치 뺀 거 기본 넣으면 하이 대역에 그 싹 하는 자 그럼 딥 스위치 네 사운드가 굉장히 두터워지죠. 자 그 다음에 로우 올려보겠습니다. 자 로우 올리자마자 이 LED 확 올라가죠 지금. 자 로우
주파수 대역별로 제일 왼쪽 주파수, 그 다음에 중간 주파수, 가장 높은 주파수,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다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들 하이. 미들 하이는 다 내린 상태에서 제일 왼쪽이고요, 중간 오른쪽, 네, 그리고 제일 높은 쪽, 네, 미들 하이.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 하나 내리면 이런 사운드. 네, 아주 디테일하게 EQ잉을 만지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를 올려볼게요. 네, 하이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에다가 브라이트까지 해놓으면은 이 하이 쪽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내가 뭐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엄청 뭐 열심히 잡아놨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잡아놨다고 얘를 들고 이 상태에서 이제 퓨어 스위치를 딱 올리면 전부 다 중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노브 만지셔도 사운드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퓨어는 이런 식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DI 사운드도 저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DI 사운드는 저희가 이따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 지금 들었던 거 바로 DI로만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들으면서 사운드 비교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 게인을 최대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I로는 아마 세게 들어갈 것 같은데 DI 볼륨 조금 낮춰드릴게요. 자, 이게 마스터를 낮추면서 게인을 최대한으로 올린 사운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게인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마스터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사운드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생동감이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퓨어 상태로 이렇게 전환을 해놔도 기본적으로 하이 대역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슬랩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퓨어 상태입니다.
마크베이스 앰프 같은 경우에 뭐 VL이나 BPF 같은 그런 노브들로 디테일을 잡았었다면 이건 그냥 EQ 단계에서 모든 EQ 영역들을 다 커버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고해상도 고출력의 네, GR1 앰프 사운드 이렇게 쭉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두 개가 상성이 좋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네요. 자, GR1 뭐 승채 씨의 전 의견이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승채 씨 의견을 주시면서 마크베이스 우리 맨날 쓰는 앰프와 비교해봤을 때 또 어떤 느낌 차이가 있으신지 그 여기에 대한 감상은 어떤지 한번 전반적으로 베이시스트로서 한번 개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고 싶네요. 네. 좋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예. 아니 사실 표정이 그냥 전 그냥 생체 씨 뭐 치는데 뭐 딱히 그렇게 큰 감흥 없어 보이길래 별로 마음에 안 드나 이러고 있었는데 괜찮았던 거군요.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이데역에서 되게 좋은 질감이 느낌이 되게 좋아서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딱 들어보는 네, 로우하고 이게 하이하고 되게 기분 좋게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게 그 앰프 톤 만질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아무리 받쳐주는 톤이라 그래도 발라드에서도 그쵸, 하이가 아예 없으면은 그거는 나중에 되게 아쉽죠, 톤 만질 때.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퓨어를 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를 일부러 더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이를 여기서 좀만 네. 자체 그거니까 그렇죠. 네. 좀만 더 올려도 그거보다 훨씬 더 저 깔깔한 그 싹싹 쓸리는 사운드들이 잘 살아있죠. 네, 근데 이게 로우하고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귀로 딱 듣기에 되게 비싼 베이스 치고 있는 느낌. 아, 그렇군요. 네, 진짜 비싼 베이스 치고 고해상도의 그 네, 저희가 지금 이게 맥펜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럼 저희가 평소에 쓰는 마크베이스와 비교했을 때 좀 사운드의 큰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되게 그 밸런스가 되게 기분 좋은 그 하이가 듣기 싫은 하이가 아니고 막 쏘는 하이가 그렇군요. 아니고 약간 하이 쪽에 조금 더 메이크업이 된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너무 잘 된 느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잘 된 느낌. 너무 네. 잘 된 느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컨트롤이 이제 컷오프가 다 되니까 네. 네, 오늘 이렇게 GR1 같이 보셨는데 저는 그 하이데역이 진짜 가장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해상도가 좀 좋게 들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이제 화장인 건데 그 화장이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예쁘게 먹었다. 화장 잘 된 날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날 기분 좋게 해줄 친구.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기분이 좀 더 업되는 네. 그런 느낌 확실히 있어요. 저는 아까 이제 뭐 이탈리아가 이제 수비도 잘하고 베이스도 잘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근데 이게 베이스 맛집인데 이제 하이까지 좋으니까 저는 어떤 이미지냐면은 저는 슈팅 좋은 센터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백인데 뭐 유사시에 이제 가가지고 차면은 슛까지 너무 날카롭고 하이가 살아있는 거죠. 약간 뭐 라모스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 네. 라모스. 네. 어, 라모스. 어, 네,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오늘은 점수는 예에 대해서만 주시면 됩니다. 사야지. 같이 사면 네.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진짜로. 네. 네, 점수 몇 대면? 10점. 나 진짜 마음에 들었구나. 아니 표정이 시큰둥하길래 이 정도는 아닌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포커페이스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승태씨가 원래 좋으면 티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진짜 좋으셨나 보네요. 심하게요. 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밸런스가 나쁜가? 좋군요. 네, 저는 어쨌든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또 마침 공교롭게도 GR이네요. 이 라모스가 또 세르히오 라모스인데 세르지오 라모스란 말이죠. 세르지오 라모스. 네. 소름. 네. 약간 이렇게, 소름. 이렇게 엮는 거지 뭐. 네. SR이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안녕 라모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탈리아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수비수는 라모스 얘기를 했네. 약간 아무 의미 없었던 것 같은 느낌. 빠질 수 없는 네. 그 이름. 네, 오늘 이렇게 GR 베이스 멋있는 앰프 알게 됐네요. 또 진짜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앰프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